2019년 5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11번째 성경통독 사경의 은혜가 안 됐지 알맞혔습니다. 다음에 할 걸 미리 좀 광고를 해달라 그래서 제 12차 성경통독 사경에는 2020년 내년 2월 10일에서 14일입니다. 휴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10일에서 14일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 세계무역과 금융의 중심으로 우뚝 서있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에 전시된 9.11 테러관에는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눈물도 흘리고 세월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파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런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날 세계무역센터 일관 64층 뉴욕 항만관리청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 지넬 구츠모는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근무하던 중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지진이 난 줄 알았는데 뉴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비상계단을 내려오던 중 13층에 도달했을 때 그만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구츠마는 건물 덤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0층짜리 어마어마히 큰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13층에 있었으면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잔해가 덮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게에 힘이 거기에 가해졌겠습니까? 어둠과 건물 때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지만 운이 좋게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구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 딱딱 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 무엇보다 기도했을 것이다. 국녀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오랏줄 잡는 심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이제까지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이 무너진 거 맞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건물이 이 견고함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다니 기도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너진 틈새로 희미하게 비쳐들어오던 한 줄기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날이 저문 거죠. 다시 희미한 빛이 들어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이라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전 죽음을 앞둔 이 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흙먼지를 마시고 또 지금 물을 한 모금 못 마시고 바이틈이 깨었으니까 탈수증으로 깨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 누가 있냐고. 그리고 위에서 불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폴인데 당신은 구조하러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구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새로 손을 비집고 넣어서 리치먼지 손을 굳게 잡아주며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그녀가 구조됐을 때 구치먼은 자신이 9.11 사태의 마지막 구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 사무실 함께 근무하던 37명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건물 안에 수천 명이 함께 근무했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단 20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뭐 질문하고 난리가 났겠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구조되도록 계속 손잡고 힘줬던 그 폴이라는 대원을 만나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 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폴이라는 이름의 그 소방대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각국의 소방대에 아무리 연락해봐도 폴이라는 이름의 대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폴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그녀를 축하하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마 네가 극단의 상황에 있었으니까 꿈을 꾼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열 구치먼 씨는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썼는데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간증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들은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꽉 쥐던 그 손길을 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9.11 이후 그 감촉과 손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고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간증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는 때가 있죠.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은 다 끊어졌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가로막힌 장벽들 뿐입니다. 내가 기댈 것이라곤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뜻이죠.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인간의 절박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오늘 광야 야곱처럼 찬 이슬을 맞으며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맺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비한 인간이었고 비급한 인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가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많은 위기를 겪는데 자신의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 주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지금 외롭고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나간 애가 됐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 때 왕정 복고가 일어나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 일입니다. 다시 가톨릭이 득세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영국의 모든 기독교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설교하거나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처가 얼마 전에 죽었고 재혼한 상태였는데 전처 밑에 애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젊은 재혼한 부인이 자기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기는 언제 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얼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가족들 걱정도 되고 자신의 안전도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일이 있다면 제가 절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 글을 쓰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줬다. 사실 이 사람은 어릴 적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입장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쓸 그런 입장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 감옥 갇혔을 때 12년이나 단지 허락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긴 시간 감옥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책을 써서 드디어 출옥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천례역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존 번년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존 번년의 억울한 12년 감옥살이 없었으면 그 유명한 천례역정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위기를 당할 때 가장 시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딱 당하고 나면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진실했었는가, 하나 얼마나 정직했었는가,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면 자신이 겉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 루이 16세의 황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아시다시피 보석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주 사치가 심했던 여자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보석 목걸이가 프랑스 생명에 불씨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혁명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그 값나가는 보석은 결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결코 인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남았던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여러 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를 간절히 바라는 자를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보호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합니까? 야곱은 한평생 철저히 자기 머리로만 살았던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첫 만남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약속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평안하게 살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칫하면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신이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똑똑한 자기 머리 잘 굴리고 군모술수에 능하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서글픈 처지가 됐습니다. 입을 옷을 걱정하는 실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은 중대한 발견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뭐 내가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든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이든 월패를 받고 사는 은퇴하신 분이든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죠. 그들에게 딱 하루분의 식량만 허락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달치 정도 식량을 주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치 정도 식량이 있어야 좀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고 광야를 걸어갈 텐데 딱 하루치만 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귀찮게도 그것도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광야로 가서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랐던 하나님 훈련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밥벌이 내가 한다는 생각하는 건 사실 교만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가 머리 쓰고 힘겹게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르렀고 내가 지금 밤잠 설치며 힘들게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끔 남는 돈 하나님께 헌금도 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 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린 흔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은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 내 사업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역시 그랬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것이 자기 머리와 자기 손끝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생의 성공은 자신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의 요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먹고 살아도 양식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모든 삶의 처전과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망각하면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 간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시를 건설한 왕으로 알려졌지만 아주 욕심과 잔꾀가 많았던 그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시프스는 결국 붙잡혀가지고 저승에 붙잡혀가서 그 저승의 산 정상까지 큰 바위 돌을 밀어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시시프스 신앙 아닙니까? 정상에 도달한 순간 바위는 또다시 저 아래로 굴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소망 없이 그 돌을 굴리고 올라가야 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존재를 밀어내고 자기 머리와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건 매일 매순간 의미 없이 인생이란 거대한 바위 돌을 밀어올리며 허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장사하시는 장사꾼도 많이 봤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살긴 사는데, 출근을 하는데 너무 허무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한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각자가 찬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평안한 귀가를 구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돈 벌러 갔던 수십만 동포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1동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들은 한국인에겐 한국 역사에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픈 존재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평안한 귀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 이 나간의 길에서 평안의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돌아갈 그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까? 정말 언제 떠나도 가야 될 그 고향이 있으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하늘 나라로의 평안한 귀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진 않습니까? 또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귀가를 약속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서글프게 도망치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드린 세 가지 간구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간구에 응답하신다면 자신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약속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발견이고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따르면 다니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직접 일대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 밑에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식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어디까지나 부모님 하나님이지 자신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많죠. 본인이 하나님 안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되죠. 또 남편이나 아내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는데 상대 배우자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이지 자신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저 광대산에서 폼 잡고 설교하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뭐 선교사님도 하나님이지 또는 위대한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시려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목사나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의식과 내 헌신과 내 고백으로 만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분 스스로 신중히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내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야곱에게도 이건 오랜 시간 걸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서 수십 년간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 섬기면서 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를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열두 지파인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좀 상처받아도 괜찮고요. 야비한 짓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억울해도 괜찮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며 삶의 결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긴 흔들리지 마십시오. 양보하지도 말고. 두 번째로 야곱이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 잠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수치스럽고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한 건 문제가 아니다. 요즘도 뉴스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그래 뉴스는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삼촌이자 장인의 집에서 신앙으로 살아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허허벌판을 실제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자신의 후손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베델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 삶은 때로는 위기를 겪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더라도 우리 자신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전이 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나누는 우리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만민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힘큰 안 되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십일조라는 거죠. 그 십일조를 드린다는 건 단지 내 소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해서 벌은 돈 중에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해 드립니다. 좀 적선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입으라는 신앙 고백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야비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기 안 속으세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입으로 립서비스하는데 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에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수고해서 누린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야비한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성공해야 하니까 내가 이루어야 하니까. 그런데 찬바람 부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그 새벽에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인생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 해라도 조금이라도 어릴 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도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계산에 빨랐던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 고백임의 선택입니다. 뭐 십일조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옛날 뭐 출애굽 시대처럼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 죽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우리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욕심 많았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부자되고 잘 살고 싶으시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야곱이 나중에 죽음의 위기에서 형 에스를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때라는 게 엄청난 부자가 가진 한 무리의 어떤 양떼를 말하는데 그게 한 때다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빈손으로 갔는데 엄청난 거부가 됐다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인생 역전에 놀란 반전이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서 뉴스를 본 건데요. 요가 강사인 30대 여성 어맨다 앨런은 지난 4월 중순 하와이가 큰 7개 섬인데 그 중에 마우이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 마카와오라는 아주 울창한 산림으로 된 돌이 공원이 있는데요. 그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뭐 조금 걷다가 그냥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모든 소집은 차에 두고 그냥 맨몸으로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길을 딱 돌아섰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숲속에 그 울창한 숲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울창한 밀림이거든요. 그게 만약 눈 감고 한 바퀴 돌면 길을 잃어버려요. 동선 한번 구분을 못해요. 햇빛도 안 들고 하면. 숲이 얼마나 울창한데. 차에서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내가 차 있는 길인가. 그때부터 무려 17일 동안 숲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에서 사투를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소지품을 지금 차에 두고 왔기 때문에 뭐 세상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거라곤 이제 트레킹 하느라 짤막한 어깨가 나오는 짧은 티와 아래는 요가용 8볼 레깅스 있지 않습니까? 몸에 딱 붙는 무릎 나오는 그게 다입니다. 하와이는요 저도 9개월을 살아와서 아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특히 밤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하와이인데. 엄청 추웠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낙엽이나 익기나 그걸 막 끌어 모으거나, 심지어는 늑대 그러고 늑대한테 잡아먹히면 또 늑대 굴에 들어가서 잤더라고요, 또. 또 진흙을 파고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서 너무나 추우니까 진흙을 듣고 이렇게 자게 됐대요. 배가 고파서 야생 베리, 뭐 베리 먹는 거야, 뭐 이해합니다. 온갖 벌레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힘들었나 봐요. 여자의 몸으로 벌레를 다 잡아먹었대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7m 절벽에서, 7m면 꽤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급류가 생겨서 그 급류를 지나다가 또 신발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이제 맨발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자신이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원래 출발지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을 구조하러 나선 구조 헬리콥터를 위에서 소리 들었는데 밑에서 아무리 소리친들면 밀림 때문에 가려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이 이제 점점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보름 넘도록 먹지를 못했으니까 제대로. 야, 이래서 내가 영원히 걷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없어서 최고에는 기어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지치고 고통스러운 매숭한 하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구조가 그곳으로부터 올 거니까. 사실 구조대는 그녀의 차가 발견된 그곳으로부터 한 1마일에서 1.5마일 사람이 걸어가도 그렇게만 못 갈 거라고 그 숲속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 이분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7마일 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이 안 된 거죠. 실종 17일째인 지난 5월 8일 그녀는 기어가지고 물가 계곡에 물가에 앉아있다가 헬리콥터 한 대가 낮게 날아오는 걸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날고 가능하면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녀를 찾으러 나섰던 자원봉사자들 눈에 손을 흔드는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맨발에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그녀는 그렇게 구조됐습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그 아픔에만 마음이 빼앗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닥쳤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도약하고 날 수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 하늘 향해서 높이 뛰어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외롭게 홀로 광야를 쫓겨났던 그 외로운 밤이 그에겐 절망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그는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임재를 발견했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생애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해 주십시오.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인생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벽에 밀려 떨어지는 그 순간이 결코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신앙의 물결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절망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삶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몰렸을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절벽에서 떨어져 고통을 겪을 때 그걸로 우리 인생 끝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실패자이며 세상에 절망하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내 절망의 순간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형편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로 통하여 더욱 자유를 누리며 영혼이 높이 날아오르는 위대한 성숙과 도약이 일어나는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